백선엽 웹툰 이거 좀 한번 좀 올려주세요. 이게 사실 없어졌던 거예요. 네. 백선엽 장군은 실제적으로 독립군을 만주에서 때려잡고 예. 밀고도 하고 했던 그런 이 여러 논란이 있어서 이 웹툰 자체를 없앴는데요. 예. 갑자기 지금 이번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 파니 머니 하다 보다가 갑자기 수리슬쩍 이 웹툰이 올라갔어요. 당시 간도 토벌 때 하면서 우리나라 조선 민중과 독립운동가들을 학살하고 토벌 작전을 벌였던 백선엽. 백선엽은 영웅이고 명백하게 네. 이 독립군을 잡아서 죽였던 것은 명백하게 역사가 증언을 네.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이른바 친일 매국노라고 보여지죠. 그러니까 친일 매국노가 독립군을 이 홍범도라는 독립군을 없애면서 그 자리에 친일 매국노가 들어온 거예요.